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3월 23일 어제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 어린이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탄소 중립을 돕기 위한 탄소배출권 기부식이 있었는데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거나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심사평가해서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도 늘린다면 우리는 특정 행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탄소 중립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겠죠. 탄소 배출권 기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탄소 배출권 15,936톤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발생될 온실가스 예상량의 약 1%에 상쇄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친환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생소한 것 같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과도한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원의 에코라이프와 함께 오늘부터 함께 하실 거죠?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